아,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 사과드릴 것이 있는데요.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. 이 성주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굳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하는 중에 혹시라도 이 성주 분들이 정부의 협박이나 회유에 넘어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만 착각을 한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 있는 분들입니다. 하지만 이제 성주 여러분들의 뜻이 굳은 것을 알고 보니까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고 꼭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승산이 있습니다.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면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. 믿어주십시오.